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편의점이죠. 네, 편의점 원이고요. 네, 이번에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편의점을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오프닝 보고 시작할게요. 네, 협찬은 두 개 아저씨께서. 와우, 야호! 와, 감시 카메라가 있네요. 문 앞에 감시 카메라가 그냥 딱 붙어 있네. 야호! 호호, 야호! 오, 난동을 피우고 있죠? 뭐지? 수줍어 하고 있네요. 어, 뭐야? 띠용! 죽여버린 거예요? 오케이.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편의점 게임 시작하기. 네,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너무 옛날에 해봐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네, 초급으로 일단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화면이 이상하다고요? 네, 초급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초급으로 한번 해보고, 네, 중급으로 넘어갈게요. 아, 초급은 손에 못 본다고요? 네, 느르렁님 안녕하세요. 어떤 걸로 할까요, 여러분들? 611, 그리고 LZ25시. 네, 어디서 할까요? 이건 뭐예요? 별달인가? 아, 네, 611으로 하겠습니다. 611으로. 네, 611으로 할게요. 666666. 좋은 위치를 선택하자. 녹색 테두리 뒤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선택표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몇 가지 건의를 해드릴게요. 여기 소리 더럽게 크네. 잠깐만요, 이거. 나르실리온, 네, 새벽 4시 좀 넘어서 엔딩 봤어요. 새벽 4시 정도 보지 않았나요? 거의. 좋은 위치를 선택하자. 녹색 테두리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선택 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몇 가지 건의해드릴게요. 탑골공원에다 만들까요? 여러분들.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어디다가 박아야지 잘 박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봅시다, 한번. 지도로 보자, 지도. 자, 안 삐졌어요, 어제.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다 지을까요? 그런데 북, 동, 남, 서 정해주세요. 어디다 박을지. 아니면 중앙에다 박을지. 네, 보내세요, 그라시아라 버러스님. 리버스 그거 시드 없어가지고 취소했어요. 그냥 북으로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북쪽에 뭐가 있으려나. 여기다 박을까? 여기는 별로예요. 사람이 별로 없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잡화점 두 개, 슈퍼마켓 한 개가 있대요. 여기다 박을까? 여기 빈민촌 같은데 여기 선택하실 건가요? 에? 빈민촌? 빈민촌이 있대요? 뭐야 이거? 빈민촌? 자파점이 뭐예요?
자파점. 자파점. 아, 빈민촌. 여긴가? 아, 선택, 아니, 뭐, 다 선택하지 말래.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거? 북으로 가야 되나, 진짜? 어, 여기 그럭저럭 있대요. 여기다. 여긴 것 같아요. 어, 여긴 것 같아요, 여기. 여기다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만 게임이에요. 여기다 선택하겠습니다. 뾰로롱. 이거 대만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간마니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상점의 크기. 상점의 크기는 최대한 크게 해줄게요. 크게 박아줍시다. 일단은 꿈이 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꿈이 커야, 이제 통이 커야지, 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많아지죠. 어차피 초보니까 작은 걸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작은 걸로 할게요. 깨진다고요? 근데 어떤 것부터 박아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 어떤 것부터 진열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한번 마음대로 진열해볼게요. 잡지를 갖다가 여기다 박아주고, 냉장고를 갖다가 여기다가 설치를 해줍시다. 자꾸 뭘 박나요? 죄송합니다. 필수적인 것부터 쓰라고요? 알겠습니다. 설치할게요. 잡지, 문구. 성인 잡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어, 뭐야, 아이고, 잘못 박았어, 이거. 이렇게. 자, 그리고 전자레인지 설치해 줍시다. 전자레인지는 여기다 설치하자, 여기다. 아이씨, 알아, 나도. 자, 전자레인지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고요. 찐 계란. 네, 아무 이제 전임 편의점 점장 된 겁니다. 사장은 아니고요. 점장이에요, 점장. 점장은 잘릴 수 있죠. 스낵 한번 박아 줄게요. 아니, 설치해 줄게요. 스낵 설치해 줍시다. 어디다 설치할까? 여기다 이렇게. 애들 동선도 생각하라고요. 일단 뭐 처음 하는 건 아닌데. 일단 한번 이것저것 그냥 설치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거나 한번, 네, 해볼게요. 사이다, 맥주. 여기다 봐봐. 뿅! 강천수와 이온 음료. 여기다가. 뿅! 그리고. 물만두와 냉동식품. 아이고. 짐바브웨 달러여가지고. 이거 다 깨면 패스트푸드도 할 거냐? 네, 업체에서 살살 녹는다니 배워 감사합니다. 패스트푸드도 일단은 네, 보내주셨는데, 시간 나면 할게요. 네, 토이스토리님 안녕하세요. 한유리처럼 재고정리도 직접 조작함? 그런 것 같아요. 어묵류, 그래요. 어묵류 하나 설치하자. 어묵이지. 이런, 네, 이런 겨울에는 어묵이 최고죠. 여기다가 계란까지 이렇게 딱 설치해주고요. 계란 요즘 가격 비싼데, 네,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자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네, 다크페이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한요리요? 그렇더라고요. AI로 안 팔리는 거 아니냐고요? 팔릴 거예요. 와, 이거 뭐 설치할 데가 없네. 설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했던 시작은 언제 해줄 건데? 아, 네, 순실이님 5천억 감사합니다. 와,
네. 시작이요? 시작 그것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그걸 하게 되면 제가 방송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대중소 있구나. 아 대중소가 있네요. 이거 몰랐네. 아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아 이거 어떻게 버리죠? 이거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버리는 건가? 오케이. 대중소가 있구나. 그래 중짜리로 스낵을 설치를 합시다. 중짜리 여기다 이렇게 하나 설치해주고요. 그리고 식용유는 소짜리로 하나 설치해줍시다. 그리고 라면 소짜리로 하나 설치해주고요. 빵도 소짜리로 하나 설치해줍시다. 다 소짜리로 시작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다 소짜리로 할게요. 자 이렇게 설치해주고 비스켓과 바카스 소짜리로 설치해줍시다. 마모 여태까지 방송으로 번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샀던데 중우라메 이벤트 진열 때 못 넣는다고요? 이벤트 진열 때? 커피 보온병 이것도 하나 설치를 할게요. 여기다 하나 설치하자. 알바 이름 반달곰탱이님으로 한다고요? 자 결혼 시즌 상품 진열 때 이것도 설치해주고요. 마무 유튜브 수익으로 아파트 한 채 샀다는데 사실이냐? 네 업진살 살살 녹는다님 배워 감사합니다. 아파트는 못 샀어요 아직. 네 아직 정산을 안 받아가지고 아파트 못 샀어요. 아파트 나중에 사야죠. 단오절 상품 그리고 신정 상품 진열 때. 네 결혼 시즌인데 편의점에서 장만하는 거죠. 편의점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설날 네, 설날도 박아. 설날도 여기다 설치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상품을 이렇게 마음 많은 아파트. 네 마음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싶네요. 자 그리고 한가위 상품까지. 한가위 상품 제가 설치 안 했죠. 여기다가 설치해 줍시다. 고무도 팔자고요? 고무? 고무가 뭐지? 복사기, 패스기. 복사기 설치해 줄게요. 됐어. 와, 진짜 빼곡하게 채워놨어요. 여러분들. 빼곡하게 채워놓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고 보니 콘돔 판매대는 없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거 순수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해놨으면 이제 창고에서 다 사야겠죠? 저 안에 창고는, 네, 쉬는 곳입니다. 쉬는 곳. 이거 뭐 사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안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담배 일단은 한 100개 살게요. 아 120개 사. 전화카드요? 모르겠어요. 이거 전화카드가 뭐예요? 전화카드 주류. 네 다 삽시다. 다 사요. 버스카드, 사탕, 복사지, 그리고 커피, 찐빵,
사료, 과일즙, 강천수, 이온음료, 맥주, 사이다, 우유, 만두, 냉동식품, 아이스, 팝콘. 오, 팝콘도 있어? 팝콘도 있네요. 네, 일단은 다 사고 봐요. CCTV 없나요, 이거? 네, CCTV 없어요. 입구밖에 없습니다, 입구밖에. 그 CCTV도 네, 돈 아껴야 돼가지고 꺼놓습니다. 그냥 장식용이죠, 장식용. 오, 뭐야, V챔프도 있어? PC게임 매거진? PC파워? 헐, PC플레이어? PCG골뱅이M? 와, 돈봉투도 있네요, 돈봉투. 크리스마스 카드, 스낵 선물 세트 다 사요. 일단 선물 세트, 단어떡 선물, 항랑, 꽃, 과일. 뭐야, 창고에다 놓을 자리가 없다는데요? 띠용! 아, PC컴이에요? 알바 죽는다. 네, 마블하우저님 안녕하세요. 가격은 얼마 정도로 해야 될까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 저 정도면 PX병을 4,500원을 하자고요? 아, 너무 비싼데? 4,500원? 아, 이거 비율을 늘리라고요, 비율? 비율을 늘릴게요, 비율. 그래, 비율을 늘리면 돼, 비율. 비율 120%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1990년대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4,500원에 팔면 안 팔려요, 담배. 네, 와이오비님, 안녕하세요. 현실 반영하면은 이거 안 팔려요. 자, 비율을 다 전체로 갖다가 120%로 선택을 해줍시다. 뭐지? 전체 선택. 잠깐만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주류는 한 150% 붙이고요. 150%. 그리고 담배류도 한 150% 붙일게요. 와, 비율 150%로 해놔도 정가 1200원 밖에 안 돼요. 야, 왜 이렇게 싸? 담배 여기서 사가지고 딴 데다 팔아도 되겠는데? 자, 오케이 눌러주고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오, 이요, 뭐지? 인사실 전문가? 점장이 이렇게 생겼어? 아, 내가 사장이구나. 점장을 고용하는 거구나. 네, 이모티콘님 안녕하세요. 당연히 점장은 여자로 해야겠죠. 저는 꼬추는 별로예요. 변혜정, 최연범, 정보윤, 김혜윤, 안정식. 조동민. 보윤이가 좋다고요? 보윤이를 그러면은, 네, 점장으로 두겠습니다. 점장으로 두고, 점원. 얘네들 말고 더 없어요? 오동민으로 가자고요? 보윤이 나이 왜요? 보윤이 나이 15살이에요? 얘 15살이야? 잠깐만, 야, 너 몇 살이니? 점장 15살이에요. 자, 우리 혜은이 아침 담당으로 하고요. 혜은이 아침 담당, 그리고 오후 담당은 우리 가장, 네, 파스하고 비슷하게 생긴 우리 동민이로 하겠습니다. 동민이.
아, 아침에는 친절한 놈으로 고르라고요? 친절한 놈? 조개들만 구입하겠지. 네? 잠깐만, 이거 그러면 점원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죠? 대충 일단은 박아봐. 대충 일단 박아봅시다. 이렇게. 대충 받고 일단 시작해봅시다. 여러분들. 좋아. 해보자고 일단. 네, 시작을 해봅시다. 새로운 편의점을 엽니다. 점원 물건 정리가 완전히 끝난 후 영업을 하도록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아침에는 친절한 애, 점심에는 빠른 놈, 야간에는 체력 높은 애. 알겠습니다. 오, 이건 필요 없어. 어, 뭐지? 얘 누구예요? 와, 얘가 점장이었어? 오, 채워놓고 있네요. 오, 채워놓고 있어, 채워놓고 있어. 탈의실 가림막 삭제 패치 없냐고요? 없을걸요? 손짓 하나로 그냥 막 모든 물건들이 다 생겨나고 있죠? 여긴 뭔데 왜 안 채워놓은 거지? 아, 가게 열라고요? 오케이, 가게 열었어. 가게 문 열었어요. 오오오, 팔린다 팔린다. 왜 안 사가? 이거 도대체 뭐가 팔리고 있는 거예요? 네, 손님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그만큼 진열을 잘해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하하. 아저씨, 여기 콘돔 없어요? 네, 없어요.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거 어디서 그런 거나 찾고 있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왜지? 야, 왜 점원은, 야, 점원은 가만히 있고 점장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왜 점장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한 잡치 좀 비치 좀 해요. 네, 하루나 대장부님 100억 감사합니다. 아니, 네, 지금 잡지 다 배치해놨어요. 여기 있어요. 잡지 아주 야리꾸리한, 네, V챔프와 PC파워랑, 네, PC컴이랑, 네, 이런 거 팔고 있죠. 네, 잡지 비치했어요. 점장이 15살이어가지고 아저씨? 팔라멘트 하나 주세요. 저 아저씨 아닌데요. 저 보윤인데요. 혜윤이다, 혜윤이. 아, 가격이 높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가격이 높아서? 아이, 치사한 녀석들. 팔라멘트 하이브리드 하나 주세요. 네. 하루나 대장부님, 배워 감사합니다. 팔라멘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호호. 와무가 트와이스 멤버 중에서 나연 좋아한다는 게 사실이냐? 저는 다 좋아해요. 아, 100%는 팔아봤자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100%인데 왜 파는 거야? 자, 여러분들. 비율을 일단은 다 100%로 떨어뜨려주고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자, 전체 선택해가지고 비율을 늘려줄게요. 120%.
110% 하라고요? 110%? 알겠습니다. 110%로. 아, 치사하게 싸게 안 팔면은 안 사가네? 원래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도 된단 말이에요. 뭐야? 홍보수단을 사용했다고? 그니까요, 10% 마진이면은 이거 저 팔아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홍보요? 홍보 상점 명부, 시장조사 전문가, 인사관리 전문가, 회계 전문가, 멀티미디어 전문가, 다시 배치하기, 가격 설정하기, 물건 들여오기, 상점 팔기. 헉, 상점도 팔아칠 수 있네요. 잘 사는군. 야, 우리 동민이 일 잘하고 있네요. 원래 예전에 할 때는 막 사람들 막 바글바글 거려가지고 편의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가지고 네 점원들 막 채워넣기 바빴는데 이렇게 사람이 안 올까요? 네, 여기 대만이에요. 대만 한국 아니에요. 대만이 근데 어디 있더라? 손님들 못 눌러보냐고요? 입이 마르군. 뭐라고? 목이 마른 게 아니고 입이 마르대요? 띠용? 목적 광천수. 손님이 너무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판매량이 제일 높은 게 광천수 PC 매거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대충 이제 시스템 파악했으니까. 네. 그런데 뉴게임 갑시다. 뉴게임 갈게요. 이제 중급으로 넘어갈게요. 중급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이건 뭐야? 핑크? 네, 여러분들 아까 초급이었거든요. 잠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네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중급으로 넘어왔어요. 자, 역시 6-11으로 갈게요. 6-11. 히든 상점으로 가자고요? 히든 상점이 뭐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저는 당연히 북으로 가겠습니다. 북. 아, 진짜요? 비나면 막 클릭하면은 나와요? 잠깐만요. 어떻게 다시 해야 돼?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여기 여기 가운데. 네? 아니! 나왔다! 이호호! 아니 가운데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 지금 이 화면을 정가운데인 줄 알았죠. 아, 제대로 얘기해 주셨어야지. 아, 예, 또 기분 나빠지려고 하네 이거. 자, 히든 상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핑클 안 나오냐고요? 핑클 나올걸요? 어디다 박을까? 좀 괜찮은 장소 없을까요? 괜찮은 장소? 아, 여기 빈민촌이라고? 빈민촌 싫어. 여긴 별로예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역 근처에요. 역. 아파트 근처? 아파트. 그래, 여기다. 에이, 별론데? 요즘 이 바 다에 빠졌슈. 여기 보통이래요. 네. 하루나 대장부님, 유진이 바다에 빠졌슈. 대박 감사합니다. 와, 언제 적이야 도대체. SES에요? 아, 건물도 돼요? 오케이. 어! 소문에 의하면 여기서는 돈 번대요. 이거 소문일 뿐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말은 네, 믿지 말자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주갤러입니다. 아, 좋은 곳은 정말 좋다고 해요? 어디다 박아야 될까? 어디다가 박아야지 잘 박았다고 소문이 날까? 역이랑 운동장. 역, 운동장. 여기다. 아, 이거 편의점 있는데, 근데? 여기. 아. 여기다. 여기야. 오, 여기다. 오빠, 거기 아니야. 아, 어디다 박지? 소문에 의하면 여기 있으면 돈 번다는데. 여기다 한번 박아볼게요. 여기다 시작합시다, 여기. 아니야. 여기다 설치합시다, 여기다가. 거기 말고 위에. 조금 더 위로요? 조금 더 위로? 여기? 각기 성애자 와무 오늘도 거꾸로 다닌다. 여기? 여기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루나 대장군님, 대박 감사합니다. 여기다 막을게요. 여기다가 팍! 하고, 네, 박았습니다. 자, 이제, 좋았어. 중형 상점으로 할게요. 중형으로 갈게요. 판 자체에다가 막았어요. 어! 왜? 왜 그래? 어, 너 왜 그러니? 오! 잠깐만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아이씨, 그만해. 잠깐만요. 다시. 아, 참 치사하게. 오케이, 자. 판자촌에다가 또 박을게요. 왜 이래 이것도. 이상한데 이거? 이거 게임이 이상한데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개봐야 된대요. 회사했어 괜찮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잘 되네요. 오케이 갑시다. 여기 좀 있으면 개봐야 된대요 여러분들. 개봐야 된답니다. 일단 복사기하고 팩스기부터 놓을게요. 복사기 팩스기 이렇게 복사기 팩스기 하나씩 설치해주고요. 잡지 진열대. 잡지가 좀 잘 팔리죠. 생각보다 잡지가 되게 잘 팔려요. 문구 진열대도 박아주고요. 냉장고 하나 설치해주고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를 갖다가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팟.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를 여기다가 한칸 이동해. 네, 전자레인지 중앙에다 박아야죠. 찐 계란이랑 어묵류 박아줍시다. 팟!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전자레인지 여기다가 박아줄게요. 스낵. 불만두와 냉동식품. 그래 이거 소짜리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 줄게요. 저 전자레인지 360도 회전하죠? 모르겠어요. 창가 바라보면서 라면 먹을 수 있게 해놔야 된다고요? 에이 그런거 일단 신경쓰지 말고 일단은 네 대충 박아 넣읍시다. 제 스타일대로 한번 박아볼게요. 제 스타일대로 팟팟팟팟하고 박아볼게요. 잠깐만요. 자 스낵류 여기다 두고. 아니야 스낵류 여기다 두지마. 너 일로와. 자 스낵을 여기다 두고요. 그리고 사이다와 맥주. 사이다 맥주 여기다가 팟. 그리고 차류 우유와 과일즙 여기다가 팟. 팟. 아 잠깐만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맥코를 애용합시다. 네 하루나 대장부님 배워 감사합니다. 저 맥코 되게 좋아해요. 마모님 택배도 받아주세요. 택배요? 이때는 택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택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자 빵도 여기다 설치를 해줍시다. 일로와. 스낵 식용유 이렇게 설치해주고요. 나 라면 설치했나? 라면 설치 안 했죠? 라면 여기다 설치해줍시다. 맥콜 통일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찐빵 보온통? 이건 뭐지? 아 이런 것도 있어? 찐빵 보온통? 와 이거 다 넣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넣을 수가 없네요.
이거를 여기다 두자. 그래, 이렇게 이렇게 둡시다. 좋았어. 커피 보온병도 여기다가 하나 둘게요. 넓은 데로 옮기자고요. 일단 조금만 되다가 제 가게를 하나 차리고 그 다음에 내 분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호절 상품 배치해 줄게요. 그리고 신정 상품 여기다가 팟. 설날 상품 팟. 네, 입과 한 개예요. 크리스마스 상품 이것도 팟. 그리고 결혼 시즌 팟. 한가위 상품. 한가위 상품을 못 넣네.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아, 박을 데가 없네. 아 참. 날짜에 안 맞춰도 되냐고요? 근데 안 맞춰도 돼요. 일단은 많이 많이 채워 넣는 거죠. 여기요? 여기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박을 데가 없어. 아, 아쉽다. 알바가 꺼내주면 된다고요?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알바는 되게 무능력해요, 생각보다. 아, 한가위를 못 넣네, 한가위. 한가위 이거 갖다 버릴게요. 네, 12시 쪽에 안 돼요. 여기다 못 박아요. 여기다 박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다른 물건을 가렸어요. 전념을 다해서 하세요. 하하하. 자, 일단은, 여기서 배치 저장. 네. 배치 저장합시다. 와무 저장해주고요. 오케이. 4칸짜리 아이스박스, 아이스크림을 12시 구석에다 박으면 공간이 남지 않을까? 그런가요? 일단은 다른 거, 여기 있는 거부터 다 살게요. 전체 선택해서 이 파일. 일단 50개씩만 사도록 할게요. 50개. 이거 대만에서 만든 거예요. 대만. 이건 뭐지? 순서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전체 해가지고 비율을 110%로 할게요. 110%. 10% 마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잣인님 안녕하세요. 인간적으로 알바한테 폐기 먹으라고 하지 말고 식도 주자. 안 돼, 안 돼. 폐기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폐기 공짜잖아요, 공짜. 얼마나 좋아. 안 죽어요,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어? 얘 뭐지? 편미은? 그런데 이거는, 네. 그 점원들 고르는 거, 그거는 어떻게 골라야 돼요? 얘 눌러야 되나? 여기 눌러야 되나, 여기? 얘가 히든 캐릭이에요? 일단은 점장은, 네, 점장은 누구로 할까요? 아, 가게 이름에다 치트 쳐야 돼요?
16살 점장 가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점장. 점장 여기다가 해주고요. 점장은 역시 젊어야지. 자, 그리고 아침 담당은, 아침 담당은 좀 친절한 사람이 하도록 합시다. 우리 안정범이. 우리 정범이라 할게요, 정범이. 네. 정범이가 아침 담당. 가상 윈도우에요, 가상 윈도우. 안정환이, 그리고, 안정환 필요 없겠다. 안정환 필요 없고. 능력치가 조금 더 좋은 구승숙으로 하겠습니다. 구승숙이. 구승숙이 오후 담당. 그리고, 그리고 구수정이 마지막으로 갑시다. 오케이! 됐어! 여러분들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좋아, 좋아. 일단은 가구 배치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구 배치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구 배치 다시 할게요. 이거 뭐 어떻게 놓으라는 거야? 이거 일단은 팔고요. 아 참 너무 오밀조밀하게 붙여놔가지고 이거 아 참 어디다 또 일단 이거 팔아. 그리고 여기다 냉장고 넣자. 아 칸 많이 났네요 이제. 아까 점원 식은 100만원으로 했다고요? 잠깐만요. 내가 뭘 지었지? 이거 빵이잖아. 빵이고 스낵, 식용유, 라면, 설날, 크리스마스, 결혼 시즌. 그러면은 귤 안 파냐고요? 네, 귤 안 팔아요. 단오절하고 신정상품. 단오절이란 신정상품이 없네요. 단오절 상품. 이거 박아. 팟! 박아주고. 신정상품. 전자레인지. 그래, 전자레인지 어디 갔어? 에이 전자레인지도 없네. 단오조 여기 하나 더 있구나. 네, 단오가 두 개예요. 전자레인지 어딨어? 그래, 전자레인지 여기다 박아. 전자레인지를 네 어디다 박아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 여기다 옮겨. 전자레인지를 저기다 박자. 여기다가 전자레인지를 설치해주고요. 한가위 상품만 넣으면 돼요. 이제 한가위 상품 요것만 넣으면 돼요. 한가위 상품. 한가위 건물 확장 안 돼요 지금.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건물 확장 지금 안됩니다. 방금 시작한 거예요, 방금.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됐어 됐어. 여러분들 다 박았어요. 와 다 박았다. 완벽해. 근데 완벽해요. 좋아, 이거 배치 저장. 뭐야 왜 매개 변수가 틀리네. 일단 갑시다. 알바 시급이요? 알바 시급?
알바 시급 어디서 조정해야 되죠? 월급이 100, 뭐, 얼마라고? 잠깐만, 1, 10, 100, 1000, 만, 10만, 100, 100만원? 띠용! 예, 점장이잖아요, 근데. 점장이잖아요. 점장이잖아. 에이, 아이, 깜짝 놀랐네. 나 또, 점원이. 근데 월급이잖아, 월급. 에이, 참. 얘는 뭐야? 칼이 있어요? 아, 싸울 수 있구나, 얘는. 허위신고, 소란 피우기, 나쁜 소문. 야, 우리 승숙이 이거 나이가 많아가지고 요령이 있구만. 비용 80만원, 40만원 들어? 허위신고 한번 할까요? 나쁜 소문 한번 퍼뜨릴까? 네, 승숙이 더티플레이에 능하네요. 요망한 년.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최대한 나쁘게 운영해야 돼요, 운영할 때는. 뭐야, 이거 더 적게 뭐죠? 아, 더 줄이려고 했는데. 아쉽다. 여러분들, 더 줄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어, 뭐지? 아, 이거 훈련 받을 수 있구나. 훈련 받을 직원 점장 레벨 2. 야간은 9,100원은 줘라. 아예 안 돼, 안 돼. 뭐야, 가정을 받는데 40만원이야? 한지 한 번밖에 훈련할 수 없어? 알았어. 뭐야, 이거 원래 나오는 거 아닌가? 왜 안 나오지? 됐어. 경험치가 쌓였네요, 일단은. 그리고, 이거 한번 써주도록 합시다. 어, 안 되네? 가자. 와무야, 오동민이 어디 갔냐?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오동민이 없습니다, 이제. 오동민이 찾으시면 안 돼요. 죽었습니다, 죽었어. 미국 갔어요. 얘는 뭐 하는 애야? 아, 점장이구나. 점장 뒤에서 숨어가지고 쉬고 있죠? 아, 이거, 오픈해야지, 오픈. 그래, 오픈. 자, 영업합시다. 아, 이제 좀 제대로 구색이 갖춰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좀 구색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그래, 원하는 거 여기 다 있어. 다 가져가. 그런데 설치할 거 다 설치했죠? 못 찾는 거 없을 거예요. 손님들이 가격만 만족을 하면은 무조건 다 가져갈 겁니다. 어! 롤이다! 언니 이거 얼마예요? 어... 오, 나갔네? 와, 뭐 어린애도 오고. 마진 10% 너무 싸다고요? 그러면은 마진율을 좀 올려줄게요. 15%로 올릴게요. 15%로 올리겠습니다. 15%. 와무락스. 네, 하루나 대장부님 100억 감사합니다. 와무락스요. 제가 원래 좀 여러분들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잘 듣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집중하고 있을 때 빼면은, 네, 여러분들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와무락스가 뭐죠? 제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네, 그런 표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순수한가봐요. 아직 저는, 네, 순수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엔딩 없다는데 아버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세운 목표가 뭔가요? 이거 엔딩이 없다고요? 15%는 너무 비싸다. 노마진으로 가자. 그렇다면은, 네, 1억 모으기 갑시다. 이거 엔딩 없다고요? 그래요? 네, 엄, 업진사님 100억 감사합니다. 노마진으로 가기에는, 네, 제
돈이 너무 후달릴 것 같습니다. 뭐야, 점장 어디 갔어? 점장 도망갔네요? 아, 자식, 홍보수단 사용했네? 어? 네, 여러분들, 목표, 편의점, 상대 편의점 다 박살내기. 어때요? 아니면은, 이제 그, 건물 4개 짓기. 네. 화면 조금만 올려달라고요? 네. 올려드릴게요. 오, 사람들 많이 온다. 많이 와. 오! 이거 화면이 전체 화면인데 위로 올라가네? 띠용? 네, 올렸어요. 네, 여러분들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거 다음은 패스트푸드. 편의점 2도 있고요, 패스트푸드도 있고요. 네, 이것저것 많이 있죠. 난 손님이 바글바글 해주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이템 떨어져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렸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렸지? 광천수가 벌써 다 팔렸네요. 광천수. 네. 광천수 어딨어? 이 게임에는 근데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광천수를 한 300개 살게요. 광천수를 250개 사자. 아니, 300개 사자, 300개. 300개 사고요. 어머, 오빠, 광천수 더러운데 스위스문 에비앙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해치 언나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시장조사 전문가를 보고 제 편의점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렸는지 보고 사면 될 것 같아요. 와, 많이 팔렸네, 생각보다. 그렇게 광천수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광천수가 제일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왜 보충 안 해. 보충하면 되잖아. 뭐야, 얘 왜? 아직 수달에 떨어? 빨리 물건 좀 들여놔요! 뭐야, 물건을 들여놨는데? 내가 언제 수다 떨었다고? 뭐, 이거 왜 그래? 문을 닫아야지 들여놔요? 빨리 들여놔, 들여놔. 빨리 일해! 이 자식들아. 자, 모든 물품 선택해가지고 100개씩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100개.